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올해 3분기 전기 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전격 연기됐습니다. 한전의 적자도 문제지만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 물가에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.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. 네, 전기요금 인상안이 연기가 됐습니다.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재부와 산업부의 그 조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네.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. 뭐 그 이유도 그럴 것이 사실 요즘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물가가 사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체감될 정도인데 여기서 정부가 만약에 이제 한국전력의 기존대로 뭐 계획대로 이제 뭐 전기요금 올릴 수가 있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. 좀 이렇게 읽힐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소비자 물가가 사실 2011년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국민 부담이 역시 가중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또 취재진과 만나서 뭐 국민들이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. 좀 이런 그 방향성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대폭 아니면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전기 요금을 올리는 일은 아마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. 사실 대규모 적자는 뭐 너무 알려진 사실이고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뭐 정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어제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전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또 했었단 말이죠. 그래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좀 주문을 했었고 뭐 관련해서 한전 자회사 임원들 대상으로 성과급을 자율 반납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의 이제 그 전기 요금 정상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한전으로 조금 책임이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연료비 연동제 불확실성이 어쨌든 이번에 좀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맞습니다. 이거 도입됐을 때도 사실 네. 이거 분명히 정부가 반대하면은 못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때마다 정부가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지 않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정부 쪽에서 뭐 한전이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. 네. 킬로와트 시당 3원 올려주세요 했는데 뭐 안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또 반응했 좀 어제는 좀 떨어졌고 오늘은 좀 약간 강보합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반응했다 볼 수가 있고 이게 2021년 1분기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6개 분기 동안 이렇게 그 연료비 연동제가 지금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2개 분기만 인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유보가 됐습니다. 그 이유가 뭐 지금처럼 물가가 너무 높아서 아니면 국민 안정을 국민 경제를 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막 이런 사실 뭐 항상 경제는 위기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기요금 안 올릴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어제 신영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그 한전의 지금 재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킬로와트 시당 38원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한전이 이번에 올려달라고 한 건 3원이었죠. 그래서 사실 3원 올리고 뭐 5원 올려봐야 사실 한전의 적자 폭이 사실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제 경영 정상화까지 가긴 어렵거든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자가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도 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. 그러니까 한전이 올리려고 할 때 올릴 수 있다. 이걸 시장이 인식을 해야지 한전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전의 주가가 계속 2만 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.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이 1분기 때 한전의 적자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컸잖아요. 그럼 네. 올해 적자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전이 금액을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가요? 네, 올해 한 20조 원 정도의 영업 적자가 네.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뭐 공기업이니까 네. 사실 뭐 당장 문을 닫진 않겠지만 그렇죠. 이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대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 국가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없애줘야 되는 네. 부분은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쉽사리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주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. 네.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사실 뭐 자회사의 주가를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전기술이 내려가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 한전기술의 주가 그 지분을 한 10% 넘게 한전이 이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한전기술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.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한전기술 지금 6%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이 전기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물가가 조금 잡히고 나서야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자구안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도 다양한 이슈 두 가지 한번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나눠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오늘 이 이슈파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주에 또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